저희 김인종 증인님께 이제 질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질의 답변 과정 이제만 잘 들었는데 네. 자, 우선은 증인이 송도를 택한 이유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네. 원하는데 송도를 굳이 택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 전에 송도를 우연히 가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송도가 이미 벌써 이 국제 도시라는 것을 저 그 당시에 알았었고요. 이게 국제 도시라는 게 지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도와 이 K 컨텐츠가 잘 배합이 되면 아, 우리나라라고 뭐 헐리우드 같은 도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인천 국제공항이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거 자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시죠. 네. 그냥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네. 송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네. 이미 송도는 국제도시고 거기에 K 컨텐츠를 잘 융합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거라는 자그마한 제 마음가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팬으로서 저희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린 거였습니다. 예.